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이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이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이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의사소통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이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의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에 이거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 위원회가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